이 세상 근심은 모두 떠안은 듯한 표정의 리니와 그의 아빠. 그도 그럴 것이 한때는 잘나가는 가수였던 엄마마저 병상에 누워버리고 유일한 수입이라 할 수 있었던 엄마의 음반 저작권료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거동을 할 수조차 없는 엄마가 종을 치게 되면 그 즉시 달려가 그녀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고, 그마저도 악화되는 병세로 인해 쉽지 않은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할머니와 아빠 그리고 세 동생들과 함께 나름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둘째 토니가 귀가함과 동시에 토니를 찾는 엄마. 그리고 평소처럼 그녀의 머리를 빗어주고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마치 죽은 사람의 것과 같아 보였죠. 난 뭐 뒤보고 나와봐. 그때 다음날 이와 비슷한 경험은 리니에게도 일어납니다. 평소와 같은 종소리에 방문을 여니 엄마가 서 있었죠. 휠체어조차 탈 수 없는 엄마가 기적처럼 일어나게 된 건가 싶더니 아 씨발 꿈. 그런데 혹시나 하고 방문을 여니 이번엔 진짜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엄마를 잃은 슬픔도 잠시, 그녀의 부재는 곧 이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졌다는 얘기. 누군가는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했고, 그날 밤 아빠는 남매들을 남겨둔 채 시내로 떠나게 됩니다. 갑작스런 부모님의 부재가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사남매는 서로 의지하며 부모님의 부재를 잊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남매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라디오에서 인기 가요를 듣고 있는 토니. 시시리 보더니 kamu bilang ke aku mau diantarin pipis, tapi kok sendirian? 시아보다 무서운 건 복도에 걸려 있는 엄마 사진. 무서운 건 이불로 가려버리고 지나간 다음날 리니는 동네 친구에게 섬뜩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Waktu pekebumian ibumu, aku melihat sesuatu. Beberapa hari kemudian aku lihat rumah kalian dan aku melihatnya. Seperti apa wajahnya? Menurutku bukan manusia.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온 리니. 네네. 그런데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죠. 엄마는 눈에 그만아. 그녀가 발견된 곳은 바로 우물안. 엄마를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할머니마저 떠나보내야 했던 비극적인 상황. 그리고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가운데 미처 붙이지 못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편지의 주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는 오래된 할머니의 친구이자 악마 단체 연구자로서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주는데
평소에 할머니는 남매들의 친손주가 아닐 거라 의심해왔던 것. Jadi berdoa kepada siapa? Please. 이어서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악마 단체에 관한 서적을 이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서적을 둘째 토니가 읽어보게 되는데 그 내용은 불임을 겪는 여자들이 찾아오면 임신을 가능케 해주는 악마 숭배 단체에 관한 내용. 하지만 그 대가로는 anak terakhir yang dihasilkan dari ikut sekte itu harus diserahkan ke sekte kalau sudah berumur 7 tahun. 즉 오랜 기간 불임으로 고생하던 엄마가 어느 순간 자신들을 낳게 된 건 이 단체와 긴밀한 연관이 있을 거란 이야기였죠. Umur kau berapa? 그리고 남매의 나이는 22살, 16살, 10살, 6살. 그 말은 곧 gimana kalau ibu enggak tega ngasih kita ke sekte itu? Jadi sebelum anak terakhirnya umur 7 tahun, ibu harus punya anak lagi. 결정적인 건 Ian ulang tahun 3 hari lagi. 그날 이후 불길한 것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견디다 못한 남매들은 이웃집 목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하죠. 그가 건넨 해결책은 알라신에 대한 기도를 통해 사악한 곳을 떨쳐내라는 것. 상황이 절박했던 리니는 성심성의껏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남매들은 목사의 집으로 피신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토니는 서적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죠. Yang gabung sama sekte pemuja setan itu hamil bukan dari suaminya. Jadi dari mana? Pernah mikir enggak? Kita berempat enggak ada yang sama mukanya. Jadi maksudnya 그 말은 곧 dari para laki-laki anggota sekte itu. 각자의 아빠가 다르다는 얘기. 그때 부디만 답변. 아래 한 번 같다냐. 부디만 아저씨가 무언가 떠올랐는지 편지 한 통을 건네주고 꼭 전달해야 할 긴급 사항을 얘기해 줍니다. 내 차 줬다 대지 말랬지. 차 저기 될래 안 될래. 하지만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 엄마가 절대 용서하지 않는 법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지 못한 채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세 번째 희생자가 되었죠. 그날 밤 돈 벌러 떠났던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고 아빠 역시 섬뜩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막내 이안이 우물에 빠져버린 것. 다행히 이안을 구출할 수 있었지만 물속에 있는 건 이안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는 이안을 데리러 온 숭배자들로 가득했죠. 다행히도 무사히 밤이 지나가고 가족은 없는 돈을 탈탈 털어 이사를 가기로 결정합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필요도 그리고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 집만 벗어나면 다시 행복이 찾아올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훌쩍 넘도록 이삿짐 차는 오지 않았죠. Kalau saya punya mobil, saya pasti mau mengantarkan kalian.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도. 곧이어 거짓말처럼 정전이 됩니다. 그리고 음사단 기운에 문을 열어보니 엄마가 이안을 데리러 왔죠. 설마 잘못 본 게 아닐까. 진짜 왔습니다. 셋째 역시 괴랄한 웃음소리에 눈을 뜨자 동생이 아닌 듯한 동생이 웃고 있었죠. 그리고 창밖에는 이들을 피해 침대 밑에 숨어있는 셋째. 목사 역시 문 밖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그쪽으로 다가가는데 상황의 심각함을 알게 된 아빠는 하나둘씩 가족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모두 무사해 보였지만 문제는 아직 엄마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한눈을 판 사이 밖으로 도망쳐보려 하지만 이안! 이미 이안과 엄마가 밖에서 그들을 반기고 있었죠. 그리고 집안 역시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밖은 그것들로 가득했고 그나마 버틸 수 있던 건 할머니의 영혼이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 그때 뒷문을 통해 부디만 아저씨가 구하러 옵니다. 간발의 차로 이들은 집을 떠날 수 있게 되었죠. 이안! Dia bukan anak kamu. Sejak awalnya bukan anak kamu. 그리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는 2017년작 사탄의 숭배자입니다. 제법 섬뜩한 공포영화를 만들 줄 아는 동남아시아 호러영화인데요. 제가 평소에 무서워하는 귀신의 형상과 매우 흡사한 형태의 귀신이 나타나서 무섭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한과 홀령이라는 동양적 호러 소재와 후반부 쫓고 쫓기는 헐리우드식 호러무비가 뒤섞여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긴장감 있게 끌고 가던 전반부와 달리 근 마무리된 듯한 결말과 후반부 좀비 비슷한 악귀의 등장은 조금 식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상쇄하더라도 동남아시아 호러 영화가 주는 노빠꾸 호러 시퀀스들의 나열은 매우 충격적이면서 잔상이 오래 남았죠. 이 영화 이후 조코 아나루 감독의 필모만 보더라도 감독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매우 궁금해졌던 영화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헬무비였습니다.